여기는 지금 인천공항인데요. 지금부터 11시간 동안 비행을 해서 미국의 시애틀에 도착을 할 거예요. 시애틀에서 만날게요. 안녕. 충전하고 밥 먹으러. 아, 지금 얼굴이 완전 팅팅 부었어. 나 숙소 도착하자마자 완전 뻗어버려가지고 또 잤는데 또 부었어. 근데 또 먹으러 가. 신났다. 드디어 저녁 먹으러 왔어요. 블랙보트. 아, 배고파. 진짜 맛있다. 그 한국에 파는 고추 튀김 맛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도 안 맵고 맛있어. 조금만 칠리 수육을 먹는 거 같아. 고기살도 되게 부드럽고 맛있다. 레몬 커드가 올라간 치즈케이크. 이거는 브레드 푸딩. 아, 위스키, 위스키. 위스키, 예? 아, 배부르다. 지금 시간이 저녁 8시쯤이거든요. 근데 아직 화창한 대낮 같아요. 밤 10시쯤 돼야 해가 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쯤이면 이제 거의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고 씻고 이렇게 이것저것 할 시간인데 집에서 뭔가 낮이라서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 낮 같은 기분이라서 일단 많이 피곤하니까 숙소 가서 바로 자겠습니다. 안녕. 완전 쌩쌩해졌습니다. 잠을 푹 잤거든요. 오늘 시애틀에 다운타운도 가볼 거고요. 스타벅스 1호점이 시애틀에 있대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랑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명물이 있대요. 명물. 스타벅스 텀블러가 있다던데 그게 굉장히 레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희소가치가 있는. 그래서 그것도 겟하러 갈 겁니다. 신났다. 고고고. 도착했습니다. 지금 사람들 주저 있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여기 텀블러나 아니면 머그컵, 커피 다 주문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로고가 되게 신기해요. 맞아, 여기 파멀스 밖에 있어.
기억하는 사람 레이니아 체리. 진짜 과육이 엄청 탱글탱글. 아 진짜 귀엽다. They come in a little donut thing. Of course. There we go. One little mini donut. Oh my god. The bunnies are a little bigger, so I have to take cards to count. One little honey bun. I don't want to mess up their processing. So it's important. These guys are bigger than the other ones. All right, teacher. You have new friends, so I want you to be extra sweet. Play nice.멋있다. 여러분 저기 바다 보세요. 우와. 멋있죠? 장난 아니죠? 안녕. 오늘 호텔 체크아웃이라고 차 타고 2시간 30분 정도 거리로 가면은 캐스케이드 산맥이 있어요. 거기서 가장 높은 산인 레이니어 산으로 갈 거예요. 근데 거기가 실제로 살아있는 화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볼까요? 고고! 저기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은 차로 올 수 있는 데까지 왔고 조금 더 걸어서 올라갈 거예요. 멋있다. 그쵸? 멋있죠? 에이? 깜짝이야. 여기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여기 기온은 한 26도? 아무튼 해가 쨍쨍하고 되게 덥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엄청 춥고 바닥에 얼음이 이렇게 얼음이 안 녹아요.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데 얼음이 안 녹아. 그런데 이 얼음 때문에 바람은 굉장히 시원해요. 되게 날씨가 희한합니다. 저도 올라가고 싶었는데 저는 항상 눈이 오면 엉덩방아를 필수로 찍기 때문에 구경만 실컷 하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숙소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의 시애틀 여행기 1편이었습니다. 3일 동안의 기록을 최대한 굵고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2편으로 올라갈 여행은 1편보다 더욱더 재밌고 알찬 내용들이 가득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꼭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